자, 두 번째는 variation이라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메인 볼륨 위에 있는 variation이라는 버튼입니다. 다른 타 악기 회사의 키보드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던 사실 버튼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피아노 음색을 선택되어 있고요. 하다가 variation 버튼을 중간에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들어보세요. 네, 패드 음색이 깔리는 거 들리시나요? 실제로 제가 라이브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버튼인데요. 피아노 음색으로 연주를 메인 음색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가 패드를 중간에 넣고 싶다. 막 복잡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Variation 버튼을 하나 딱 눌러주면 네, 패드가 기본적으로 잘 이쁜 소리로 깔립니다. 이 Variation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네, 패드가 빠지죠. 이렇게 굉장히 이 악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또이 베리에이션 버튼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오르간 음색을 사용할 때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오르간 음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오르간 음색인데 베리에이션 버튼을 누르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눌러보겠습니다. 로터리 스피드 라고 지금 이 화면에 글씨가 나오는데요. 뭔가 막 돌아가는 듯한 이 오르간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시 빼면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 다시 누르면 쭉 평평하게 플랫된 소리. 네, 오르간의 특징을 잘 연주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